지금 보시는 요 컬러가 펄 베이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네. 이게 풀스킨 가장 좋은 몸통 부분을 다 G2B 작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풀스킨을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되게 색감이 그라데이션 느낌도 있고 예쁘죠? 이게 블랙이에요. 블랙. 블랙하고 브라운은 가격 10만 원대 엄청 저렴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희소 컬러들, 이거 천연 컬러, 펄 베이지나 요거는 이제 실버 블루인데 요 실버 블루 가격 차이 많이는 안 나요. 두 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블랙 하나 하시고 실버 요 컬러 하나 더 하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오늘 혜택 가격 완전 대박. 모피 전문이고 리가와 저희가 직접 만났으니까 가능한 가격이에요. 155cm. 야. 웬만한 여성 키. 그러니까. 155. 니팅이면 가능해요. 니팅으로 왜 그렇게 털을 실에 이렇게 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축축축축 늘어지면서 얇게 얇게 막 해서 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풀스킨을 이렇게 길게 하려면 마리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풀스킨. 그것도 코펜하겐 옥션의 링크. 그것도 올해 수입한 리가에서 직접 경매해서 가져온 정말 상등급의 풀스킨. 풀스킨. 풀스킨 밍크 코트는 못 사도 내가. 풀스킨 머플러는 하나 사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요새 이게 되게 유행인 게 왜 그러냐면 명품에서도 나오냐면 이렇게 가장 좋은 몸통 부분을 수작업으로 다. 그러니까 밍크 비싼 이유가 원피도 비싸지만 이런 거 다 연결하는 거 컬러 맞추어서 이렇게 살짝 한 마리에서도 요 길이나 컬러가 살짝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위 부위를 연결해서 이렇게 자연의 천연의 무늬를 디자인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옷이 되게 심심한 옷도 얘랑 같이 코디하잖아요. 완전 몇백만 원짜리처럼 보여요. 그리고 뭐 보온성을 떠나서 이건 완전 값어치를 내 값어치, 옷의 값어치를 달라 보이게 하는 스타일이고 이게 가장 기본은 되게 쉬워요. 이게 이왕이면 요 트임, 슬릿 있는 데를 왼쪽으로 가게 하면 더 예쁘게 또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기니까 슬쩍 요 정도에만 싹딱 요렇게 요렇게만 하셔도 되게 멋스럽고 이 위에 코트 입으셔도 예쁜데 네. 이걸 기니까 155cm 찾기 어렵다니까요. 이게 기니까 한 바퀴가 돌아갔죠? 이렇게 돌아왔죠? 여기 보시면 이 슬릿에다가 이렇게 오. 이렇게 아, 쉽죠? 예쁘다. 편하죠? 네. 완전 예쁘죠? 근데 얘를 요거 약간 이렇게 길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서 아, 좀 더 귀엽고 여성스럽게 이렇게 해도 예뻐요. 예뻐요. 여기 이렇게. 근데 또 되는 거 뭔지 아세요? 기니까 지금 이렇게 있죠? 그럼 이렇게 대충 맞춰요. 제가 거울도 안 보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요. 네. 돌리고 우리 어렸을 때 리본 묶는 거 있어요. 한쪽 리본을 이렇게 기니까. 묶어서 기니까 돼요. 기니까. 리본이. 이 짧으면 어머. 되겠어요? 이 리본이 어머, 되겠어요? 어머, 어머. 이 리본이. 뭐 이것도 예쁘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어머 괜찮다. 어머 어때요?